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들어오고 싶었어? 귀여워서입니다. 응? 너무도 엄청나게 들어와? 귀엽잖아요. 들어와 임마. 정말 귀여워 미치겠어. 저희 가게 앞에서 주워온 우리 아기 육주비가 이렇게 다 컸습니다. 네, 봉알도 뗐어요. 이제 어른 됐으니까 장가 가야지 육주바.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가능하겠니? 봉알이 없는 그런 사랑도 정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나 말고 다른 존재를 두번 다시 진심으로는 사랑하게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메마른 감정, 상처 입은 마음.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키워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냄새가 안 납니다. 한번 입은 옷은 향균실을 껴서 스타일러를 돌리고 보관할 땐 탈취제를 뿌리는 향수, 바르는 향수, 나갈 땐 주머니에 미니 향수까지 들고 다니는 저는 네, 냄새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냄새가 안 나죠? 무치. 참고로 육주비는 목욕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시도는 했었지만 허벅지에 이 20cm짜리 흉터를 얻고서야 아,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씻기지 않아도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 굉장히 깔끔한 녀석이기 때문에 키우면서 후각적인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똥오줌까지 스스로 가리거든요. 아, 똥쌀때똥 냄새는 조금 납니다. 아,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율동감이 있고 걸을 땐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가도 얘가 저랑 놀아주기 시작하면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워요. 아기 고양이 시절에는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친구는 저에게 애기였을 때 이미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연약한 생명을 만져본 사람은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아기 고양이 생각에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오기 바빴거든요. 이 세상에 아기 고양이만큼 보고만 있어도 행복을 주는 생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부드럽고,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게다가 배는 물컹물컹 하면서도 부드럽죠. 아, 머리는 단단하구나. 혀는 까끌까끌하고, 발바닥은 젤리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녀석의 발바닥을 만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낯선 고양이와 친해지는 방법은 손가락을 코앞에 들이밀어서 내 냄새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오줌 싸고 손 닦았어. 나는 네 친구야. 그리고 귀 가운데 머리를 부드럽게, 그 다음은 턱, 그리고 등, 그리고 엉덩이, 마지막이 젤리입니다. 그리고 골골골골골골골. 이 골골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누워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걸 느껴요. 같이 포근하게 늘어지게 되는 이 고양이는 평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고양이와 사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배 안 고파? 공감 능력이 커지고 사회성이 증가한대요. 괜찮은데? 다큰 금쪽이에게도 효과가 있겠죠? 또 최근 연구에서는 고양이와 같이 살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아마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느끼는 그 안락함과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로 인해서 혈압과 맥박수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줍니다. 네, 돌아온 저에게 인사를 해줘요. 이게 정말 큽니다. 지쳐 돌아온 집에서 누군가 진심으로 인사를 해준다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깊은 어두운 구덩이에까지는 빠지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외롭습니다. 항상 소외됐다고 느끼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고양이는 언제나 비판 없이 말을 들어주는 최고의 대화 상대이자 늦은 귀가에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좋은 가족이에요. 만약 동물이 말을 할수 있다면 개는 서투르게라도 무슨 말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는 우아하게 말을 아낄 겁니다. 저는 제 모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옆에 앉혀두고 제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형이 있잖아. 사실은 오늘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힘든 게 뭔지 아니, 너? 넌 잠자는 거밖에 모르지. 아, 그렇다고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며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편안해하고 묘생의 70% 이상은 잠자는 데 쓰거든요. 부럽네요. 저도 좀푹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낫습니다. 배신을 안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확률이 없다는 건내 사랑을 온전히 순수하게 줄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받았다고 또 질척되지도 않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안 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에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꾹꾹 누르면서 참아내거든요. 육주바, 사랑한다. 사랑해. 졸라 사랑해. 형이 사랑하는 거 알지? 또쥐 걱정이 없습니다. 쥐 걱정이 없다는 건 특히 솔로 분들에게 큰 장점이에요. 이성을 초대할 때 고양이 보러 갈래? 우리 집엔 쥐가 없거든. 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보고 갈래만 시전하실 건가요? 네, 물론 아직
네, 상상만 해봤습니다. 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로 청소를 미친 듯이 하게 돼요. 털이 빠지는 게 아니라 뿜어내는 수준이거든요. 뭐 덕에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엔 아, 예, 털갈이 시즌이네요. 전날은 새로 출시된 꼬기다 닭갈비를 최종 테스트하는 날이었는데 토핑으로 고양이 털을 얹어서 먹었죠. 그리고 한 조각 뺏겼습니다. 닭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녀석들과 먹이 경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털이 많이 빠진다면서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도 키우고 싶지? 키우세요. 대신 잘 준비해서 데려오고 끝까지 책임만 지면 돼요. 고양이는 여러분이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을 되돌려줄, 네, 고양이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